아, 돈은 있어. 예. 근데 남는 게 없대. 인복이 없어서 그래. 응? 지금까지 사업은 했잖아, 그렇죠? 근데 못 벌었다는 소리는 못 해. 근데 자꾸 다 빈손이야. 근데 벌만 하면 뭐가 자꾸 주저앉고, 벌만 하면 주저앉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안 그래요? 버는 거에 비해 나온 게 없지. 없어. 그것도 뭐, 남들 보면 잘 벌었다고 생각해. 그쵸, 매출은. 응. 근데 진짜 남는 게 없어, 아빠 뒤돌아보면. 그리고 네. 나는 내가 다 가장 역할을, 양쪽 집안에 내가 가장 역할을 다 해야 돼.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나는 맨날 힘에 부쳐. 응? 그래서 내가 있잖아. 아빠 사주는 그래. 근데 아빠는 조상떡이 있는데, 누가 모시다가 조상을 모시다 지금 안 모시나 봐. 제사 응. 얘기인가요? 제사는 제가 누가 치고요. 모셔? 제가. 근데 합쳐버렸어, 조상들을. 올해 뭐, 작은아버지들이 합치자고 그랬는데, 올해 합치려고는 하는데, 몰라. 근데 원래 양, 부모, 할머니가 원래 두 분이야? 왜 저렇게 갈라서 들어오거든? 근데 밥못 먹는데, 한 분이.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몰라. 그거를 할머니라고 어느 때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엔 뭐다 있었겠지 뭐. 근데 내가 저는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왜냐면 갈라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빠는 조상을 업고 있는 사주야, 사주팔자가.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내가 돈이 다 날라가. 근데 올해도 뭘 벌릴 거야, 더? 걸리는 건 없어요. 응? 근데 5, 6월 되면 인간 조심해야 되고, 내 금전 관리 잘해야 되고, 아빠는 사주에 꽁돈이 없어. 주식하는 거면 안 돼. 뭘 해서 꽁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절에 다니는 데가 있어? 응? 근데 누가 이렇게 절에다 공을 많이 들였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지는 않고 아니, 위에 할머니가 저들을 되게 깔끔하게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부처님 줄도 있는데 신줄이 있어, 아빠네는. 그래서 어디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공을 들여서 내 거를 풀어내야 말년에 돈이 많아. 응? 그러잖아. 지금도 돈이 못 버는 건 아닌데 없는 것뿐이야. 나갈 게더 많아진다는 거지. 꼭 뭐가 하나 터져, 자꾸. 나가야 될 곳이. 응?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거야. 금이 녹아버린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주워 담을 그릇이 없대. 그러니까 다 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걸잘 하려면 어디다가 내 조상을 잘 잡아놔야 돼, 이제. 잡아놔야 그게 내 거야. 내 조상이 흩어져 있으면 저게 나한테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그래. 그리고 아빠 지금 허리가 별로 안 좋거든. 이게 검사해봤어요? 아니, 차 바꾸고서 그런 것 같아. SUV 타면서. 이게 자꾸 눌려, 신경이. 이게 작년부터 왔거든, 이게 몸으로 더 느낀 느꼈어. 거는 이제 최근. 작년부터 내 몸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 아빠한테 큰 탈은 없어. 근데 몰라, 이 사업체, 이 지금 하시는 거는 그래도 자리는 잡혀 있대. 응? 근데 이거 먹고는 내가 잖아. 이거 갖고 내가 양이 안 차. 응? 남들은 근데 이거 먹고도 양이 차. 근데 아빠는 나갈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의외로 그냥 나가 흩어져. 그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다른 사업을 계속 10년 근데, 넘었는데 안 돼. 안 돼. 그거는 몰라. 그거는 빚을 못 본대. 그래요? 근데 거기서 돈을 투자한 게 많아. 응? 근데 잘 봐. 원건은 그냥 잘 괜찮잖아. 먹고 사니까. 응. 근데 내가 잘 아빠는 뭘 벌리고 움직이면 안 돼. 저거는 몰라. 터질 듯 하면서도 안 터지고. 그리고 잘 따졌으면 재작년에 저기에서 돈을 조금 만졌어야 되는데 돈이 더 까먹는단 아, 지금 제품이 들어와야 되니까. 중국이 아직 시판을 안 안에? 하거든. 응. 시판 하면은 어때? 회사는 근데 운은 있다니까. 운은 있는데 내가 이걸 자리를 내 자, 그래서 내 조상을 자리를 잡아놔야 돼. 그래야 아빠가 내가 말년에 돈 보겠다고. 근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안 잡혀, 그게.
아니면 특허를 팔 생각도 있어요. 특허를 팔아버릴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그 제값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제값 주고 사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놨는데 요새 같으면 노대책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이 낮췄지 기준으로. 닦다가 또 다가서면 또 못 낮춰 아빠. 내가 뭔가 움직일 수는 있대. 내가 말년복은 있어 사주에. 근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조상 정리가. 아빠가 어디가 정을 보고 뭔가는 해도 뭘 풀으라면 그런 게 없었어. 말년이 몇 살부터 말년인 거야? 말년 60. 몇 년 안 남았네. 그걸 준비해놔야지 60부터 아빠가 내자 말년에 돈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도 내자 먹고 사는 건데 아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있는데 아빠 사주에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야. 몰라 그게 이 올해는 좀 터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내년 가면 뭔가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놓으면 내년에 중반부터든지 초반부터 뭔가 운이 들어와. 이걸 잘 해놔야 아빠한테 괜찮은 거야. 준비가 그래. 어떤 준비? 내자는 이제 뭔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추진하는데 네. 아빠 말대로 뭐가 안 돼. 끝이야. 마무리가 안 돼. 네, 물건이 안 들어와. 들어와야 팔지. 근데 들어온다고 벌써 했어. 밀린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작년에 뭐 KC 인증 받고 시험 성적서 다 받고 근데도 아직 안 들어오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그렇잖아. 그게 운이 아빠 운을 열고 그 조상을 잡아놓으면 아빠가 그래서 내잖아. 저기가 엉켜 있으면 내가 일이 아빠가 안 되는 거. 근데 사주에 이런 거 안 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주대로 가. 근데 아빠는 타기 때문에 저 말년에 저분들이 날 도와줘야 돼. 중년까지는 내 기운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말년은 뭔가 나를 뒤에서 운세를 도와줘야 돼. 중년 말부터는. 근데 될 듯 할 때면 안 된단 말이야. 중년에 지금. 그런 게 뭐야. 자꾸 막는 거야. 내 앞에. 알으라 이거지. 근데 서열을 잘 나눠 놓고 그리고 묘를 다섯 개 건든 게 있어. 아유, 근데 기억 하나. 4대, 4대. 그리고 없앤 묘도 있는데. 왜냐면 이 산 중턱이처럼 있는데, 원래 묘가 있었어. 아니, 2장만 했지. 2장,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2장 하나밖에 안 했다고? 네. 그리고 또 합장해 놓은 것도 있는데. 합장에 계속 한 거지, 그거야. 응? 나 태어나기 전에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런 바람이 나한테 오는 때가 있어. 12대 그냥... 8대인데? 응? 8대 12대인데. 그까지는 안 올라갔어. 그니까. 그 윗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조까지밖에 잘 안 봐. 그래서 이게 아빠는 네, 그런 걸. 인정했다. 그걸 하면서 내가 자 이걸 이제 이게 내가 말년 운에 나한테 걸리는 거야. 중년까지 내가 내 운으로 가다가 중년 말부터는 이게 내 앞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못 막아놓고 못 풀어놓으면 저기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빠한테 그래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내자는 원래 됐으면 재작년 뭐가 퍽 터져서 이렇게 움직여 왔어야 돼. 거기서 딱 막힌단 말이야. 남들 봐도 다 된 거야. 근데 안 터지잖아. 그냥 오면 돼. 아빠 말대로 물건만 그냥 보내고 되고 움직이면 돼서 내가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와. 그럼 이거 터지면 아빠는 앉아서도 돈 벌 수 있어. 그거랑 다른 거 하나 되는데 다른 돈 버는 거 말고 돈 절약하는 거로는 잘 돼. 절약하는 거로. 나갈 게 줄여주는 거는 돼. 들어오지마. 안 들어오잖아. 들어오는 거는 소소하게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야.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그것만 잘 해놓으면 이 서열만 잘 해놓으면 아빠 내년 중반부터는 뭔가 돈이 보여. 이게 서열을 작년 안 해놓으면 후반 가도 자꾸 물건이 들어와도 자꾸 나한테 걸. 그걸 잘 열어놓고 움직여놓으면 아빠한테 돈. 그래서 이게 묘바람, 산바람이야. 산은 산에서 바람이 불면 자손의 금전을 꺾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빠 노력 엄청 많이 하신 분이야. 지금까지.
요새는 나태해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았던 거야. 아빠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응? 근데 아빠는 손끝에 야무져. 근데 욱하는 성질은 지금 많이 좀 죽었네, 그래도.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욱하는 성질이 죽었는데. 응, 안 그랬어. 아, 그래도 아빠. 도전적인 힘도 없어졌어. 응, 예전에는 그냥 아빠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거 적자, 해야 돼. 적자 보든 응. 뭐 하든 해야 돼. 응.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어. 그래. 응? 근데 결국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게 아빠가 다 끌어왔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아빠는 말려는 조상이 나를 좋아줘야 내가 뒷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풀으셔. 그때서 서열을 잘 나눠놓고 산 벌점만 잘 거둬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실다리가 말년에 풀리는 거야. 아빠가 누굴 믿지를 않아, 솔직히. 응? 귀신은 더 안 믿어. 내 조상은 잘 받들라고 그래. 그래서 아빠 내 묘 보면은 옛날에 진짜 되게 정갈했어, 이렇게 쫙 보면. 그래서 자손들이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어째 보면 시제 봉사가 참 약해진대, 자꾸. 제사를? 시제. 옛날에 시제를 크게 지내던 집이야. 지금 근데 없어, 그게 제대로. 올해는 시제 안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되게 그걸 잘 받들던 집이야. 근데 위에 확률에서 해야 되는 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요것만 잘 해놓으면 내년 2, 3월부터는 뭔가 하나씩 터질 일이 있어. 응? 그러면 또 그거 가을 되면 뭐가 이제 수확에 거둘 일이 있다. 그래. 그래서 1년 고생만 하자, 그러는 거. 부부 사이는 어때? 네. 그냥 평행선을 지키는 게 좋다, 그래. 응? 응? 헤어지진 않고? 왜? 왜 안 했죠? 근데 아빠도 성격 만만치 않고 엄마도 성격 만만치 않아. 응? 근데 원래 엄마 쪽이 신이야, 우리네처럼. 응? 안 놔주는 거야? 놔줬으면 벌써 놔줬겠지. 왜 말년에 딴 년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대. 응? 응? 맞잖아. 아, 근데 나 자꾸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오기짱? 오기짱 놓고 꼬투리 잡는 게 거꾸로 지가 헛질에 딴짓거리를 해서 그러나? 아빠는 가만, 아빠는 누구 막 저걸 못해, 솔직한 얘기로. 고면 고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이걸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걸 보여. 왜 그렇게 보일까? 아빠는 누가 있는 것 같고, 네. 누구 만나는 것 같고, 네. 응? 맨날 의심하고, 네. 지금도 그래. 1, 2년 된 거 아니야, 이거. 응? 그렇게 머리가 촉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또 어디 가면 있대. 무밖에 있대요. 나보고도 그래. 있지 않냐고. 없는데 뭔 소리냐고. 그럼 생긴대. 생긴대. 좀 생겨봤으면 좋겠네. 내가 그 말이야. 내가 해보고 뭐라 그러고. 어디 무당집에 갔나 보지, 그럼. 걸어보라고 내가. 근데 진짜 아빠는 조상을 받들어주면 아빠한테 보고가 말려. 그러니까 아빠도 조상을 안 받들지 않아. 받드는데 요게 약하다 그러고 진짜로 올 내년 후년에는 절대 제사 합치지 마요. 아, 예. 응? 지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만 하거든. 그게 뭐 중도 고조는 못해. 요즘은 할머니까지만 해줘도 요즘은 감사돼, 귀신들이. 우리가 할아버지가 막내 할아버지니까. 응. 그 원래 그걸 잘해서 움직여 놓으면 나쁘진 않아.